중국이 이제 연간 스마트폰 신규 수요라고 하면 2억 5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2억 5천만 대 중에서 가격 생각 안 하고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20%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5천만 대 정도 되죠. 5천만 대 중에서 4,500만 대에서 4,700만 대가 아이폰이에요. 이번에 화웨이가 300만 대에서 500만 대 나온다 그러면 애플한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이번 달 월간 아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 목소리는 씩씩하게. 그러나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네. 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요새? 네, 뭐, 업황은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외부 변수들이 너무. 저, 제가 또 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 그건 사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IT이신 그 이용수 대표님은 잘못이 없고, 제가 다루는 이 분야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FOMC 회의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뭐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반도체 지금 이제 어떻게 뭐 얘기를 해 봐야 할까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칩스법 가이드레일 조항이 좀 통과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칩스법 이제 세부안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캐파 능력을 5%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레거시 반도체는 10%인데 뭐 국내 반도체 기업이 레거시 쪽은 거의 없으니까 네. 이제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5% 그 이상 증설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확정됐고 그동안에는 웨이퍼가 월간 기준으로 이제 5%였는데 이게 5%라는 게 뭘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뭐 만약에 연간으로 1000K라는 생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1005K까지밖에 못 늘리는 거예요. 생산을 중국에서는 네, 그렇죠. 중국 내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확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요거를 월 기준으로 미국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협상력을 발휘해서 연간 기준으로 했어요. 반도체라는 게 월 기준으로 하면 이게 업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0월에 마지막 남은 하나의 허들이 있어요. 그게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반도체 팩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1년 유예를 받았거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올 이제 다음 달에 10월에 이제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추가 유예 1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직 불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뭐 1년 추가 유예 받는다라고 자꾸 설레발 치는데 네. 여기 안 좋아요. 주가적으로는. 아하. 설레발 치는데 그러면 사람들 다 이게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안 되면 엄청난 쇼크고.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뭐 이게 그냥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되면 굉장히 호재거든요. 언론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마지막 허들이 남아있다는 게 첨단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1년 유예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예를 받는다면? 유예를 받으면 이제 삼성 그 낸드 공장, 그 시안에 있는 낸드 공장이나 SK하이닉스의 우시, 뭐 다렌 공장에 이제 펩 설비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뭐 우시에 있는 펩이 뭐 Y, 1Z 그러니까 뭐 18나노나 16나노 정도의 공정이었다면 이걸 14나노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유예가 안 되면 장비 자체가 못 들어가요. 그게 이제 또 상당히 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상을 미리 하기보다는 네. 일단 나오고 보는 게 네, 기대 안 하고 있다가 하는 게 연장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이제 뭐 기대감을 키워가지고 그렇죠. 야 유예 된대더라 이런 맞아요. 이야기 했다가 안 되는 것보다는 맞아요. 안 된다라는 걸 기본 시나리오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네, 거네요. 뭐 그냥 중립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빼면 뭐 10월 사실 반도체 섹터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게 좋아요? 일단 이제 우리 지금 촬영 날짜가 9월 26일이잖아요. 네.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10월 6일쯤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특별히 나쁘게 나올 이유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또 코멘트가 좋게 나오면 괜찮은 거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컨콜을 하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뭐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 장비 1년 유예
추가 연장 요것만 해결되면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지난번에도 월간 하실 촬영할 때 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실적 시즌 그러면은 한 10월쯤 생각하는데 이게 마이크론은 그 기준이 좀 달라서 네네.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보통 뭐 한 한 달 정도 빨리 네.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 또 볼만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단서를 재확인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DRAM에 대한 그 가격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지금 마이크론은 HBM 쪽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론 쪽에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전통 수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뭔가 수요가 개선됐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죠. 이게 이제 어떤 식의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가격, DRAM하고 NAND 플래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HBM 쪽이 너무 존재감이 없잖아요. 네, 지금 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완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거의 합치면 90%까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마이크론이 작년 기준으로는 10% 마켓이었는데 네. 아마 올해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거고 그치, 아마 여기는 내년에는 5%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도 네. 그러면 HBM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아마 양산 계획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죠. 그러네. 가서 도와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전화 오겠네. 네네. 네. 그 HBM에 대한 이제 증설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양산 계획, 그리고 DRAM 가격 등등 이제 전반적인 가격 동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10월 27일이니까 사실 이제 그 9월 말이 되는 거고 아마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언제쯤 될 것 같은데 좋은 실적이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3대 수요차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서버, 모바일, PC 이렇게 나누는데 지난번 출연했었을 때 TV, PC 수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쪽은 어떤가요 지금? 네. 일단 재고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감산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특히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버 그러면 무조건 HPC, AI 반도체 쪽 그쪽만 보잖아요. 네. AI 서버 쪽. 근데 이제 지금 전통 그 서버 쪽 수요 있잖아요. 네. 엔터프라이즈 향이나 뭐 금융회사들 전산실 투자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 되게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재고들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재고 수준이 적정 재고 수준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추가 주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서버 업체들 재고가 연초만 해도 한 14주에서 16주 정도까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한 7에서 8주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모바일이 제일 못 나뉘거든요. PC 쪽은 저 지난 시간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10이 이제 서비스 종료되고 윈도우 11 이제 새로 OS가 되면 요 교체 수요가 일어나요. 여기에 맞춰서 인텔이나 AMD, 엔비디아의 칩셋이 새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첫 포문을 연 게 그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PC 쪽은 좀 수요가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일 문제인 건 모바일이죠. 모바일이 이제 지금 3년 연속 역성장이고 내년에는 좀 돌아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요. 모바일 쪽 특히나 이제 중국 쪽 모바일 스마트폰 업체들 있잖아요. 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재고가 거의 바닥 수준까지 많이 와 있어요. 지금 3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소 적정 재고가 6에서 8주 정도 된다 그러면 네, 이게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확실하게 막 주문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이슈는 삼성전자가 4분기 모바일 DRAM 고정거래 가격을 20% 인상했거든요. 4분기? 네, 4분기. 보통 이제 그 스마트폰 모바일 쪽은 분기 단위 내고요. 그래서 3개월마다 내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버 쪽 그런 쪽은 월 단위 내고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바일 쪽이 좀 더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20%나 올렸으면 상당히 네. 의미가 있네요. 그만큼 너무 많이 빠지셨으니까. 그래도 20%면 피도 어디야. 안 나요. 그런데 20% 올려도. 그래도 지금 뭐 네. 물량 문제인데 가격이 이게 어딥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반도체 업황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재고 수준이잖아요. 네네. 재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주문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재고가 좀 안정화됐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달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화웨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화웨이가 3년 만에 이제 프리미엄 그 스마트폰을 출시
했는데 이게 이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야 이게 지금 이걸 만들어냈다고 막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중국은 축제죠. 미국의 지금 어복한 이 제재를 뚫고 네. 결국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한 거거든요. 뭐 이게 수율이 엉망일 거예요. 아마 수율은 뭐 15% 50% 뭐 수율밖에 안 나올 텐데. 아, 15%면은 네. 진짜 만든 거에서 네, 그렇죠. 85% 버렸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야 이게 신기하게 이게 잘 나왔네. 그렇죠. 그런 거 모으고 모아서 그렇죠. 만든 거네요. 원래 만들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정부가 돈을 계속 대주니까 뭐 예전 스타크래프트 할 때 무한 미네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대주니까. 그러니까 수율이 15%면 네. 정말 다 불량인데 거의 다 야, 요거 잘 나왔다, 요거 잘 그렇죠. 나왔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럼에도 이제 자립갱생에 성공한 그러니까.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칩 설계를 잘해요. 그러니까 설계는 잘하는데 파운드리를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원래는 2억 5천만 대까지 스마트폰 내고 그중에서 프리미엄 쪽도 꽤 괜찮게 팔았는데 미국이 TSMC한테 화웨이 AP 생산해주지 마라고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못 내놨어요. 그래도 이제 3년 만에 내놓은 거고 이게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 네, 중신고지라는 회사하고 그 회사는 14나노까지밖에 기술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7나노 성공한 거고 여기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TSMC하고 삼성을 거쳐가 슈퍼 엔지니어가 한 분 계세요. 아. 량명숭이라는 사람 있는데. 량명순. 량명숭. 량명순. 네. 네. 근데 그분이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아. 생각이 들고 이제 제품은 나올 거예요. 나올 네네. 건데 이게 이제 얼마나 나올 거냐. 요게 이제 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율이 지금은 뭐 15% 50%라고 하는데 웨이퍼에서 얼마나 양품이 많이 나와서 화웨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애플이 제일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화웨이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마켓시어가 거의 다 빠졌을 때 그쵸. 삼성도 내심 기대했단 말이에요. 우리 쪽으로 오나? 그렇죠. 갤럭시도 네. 좀 사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대부분 아이폰 샀거든요. 중국 사람들. 진짜 삼성 걸 안 사고 정말 극단적으로 아이폰만 사더라고요. 그 요즘에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다 아이폰만 그러니까요. 네, 사고 싶어 하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슈가 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가 야 이게 뭐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좀 뭐 거슬리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 많이 생산되는지도 중요한데 이게 성능이나 이게 시장 반응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국 반응 혹시 좀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그 기린 그 9000S라는 네. 칩이에요. 7나노. 네, 칩 이름이. 네. 9000S라는 칩이고 프로세서 성능, 그러니까 CPU나 뭐 이런 GPU 성능은 2018년에 나온 아이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8년 수준. 네. 그러면 네. 이제 아이폰 12 뭐 프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아이폰 네. 12나 지금 네. 제 쓰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그렇죠.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충분히 이제 국뽕도 좀 있으면 그렇죠. 충분히 살만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통신 속도잖아요. 네, 네, 네. 5G 이제 그동안 이제 5G 칩을 설계를 해도 생산을 못 하니까 5G 칩도 선단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직접 이제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거의 애플의 최신 폰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퀄리티를 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와 비슷한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쓰지 마라, 솔직히. 네. 이런 이야기. 애플 거 네. 지금 쓰면 되겠니? 네.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거 싸우는 거 안 보이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쵸. 이 영향은 좀 어때요? 지금 애플에서도 한방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주가적으로는 영향이 있었죠. 애플이 사실 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꽤 많이 빠졌고 네. 많이 밀렸고 실제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네. 생산량이죠. 수율이 얼마나 그 AP가 중요하니까 AP 생산량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한 거고 사실 중국이 이제 연간 스마트폰 신규 수요라고 하면 2억 5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2억 5천만 대 중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격 생각 안 하고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들. 그쪽 수요가 한 20%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2억 5천만 대 중에 20%면 한 5천만 대 정도 되죠. 5천만 대 중에서 한 4,500만 대에서 4,700만 대가 아이폰이에요. 그러네. 네. 그런데 거의 다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이번에 그 화웨이가 메이트 60%가 한 300만 대에서 500만 대 나온다 그러면 애플한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왜냐하면 애플의 10% 언저리니까 그렇죠. 전체 그 애플 아이폰 판매에서 20% 비중이 중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500만 대 정도의 영향이 온다는 거는 사실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항상 아이폰 신규 출시되면 국내에서 같이 따라 오르는 회사 두 개 있잖아요. 네. LG 이노텍하고 BH. 네. 최근 재미없었거든요. 아, 진짜 주가를 보면 또 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와, 잘 팔린다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간 이번에는 중국의 메이트 60 프로도 네네. 있고 화웨이 이런 노이즈들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의 이제 규제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좀 약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애플의 아이폰 그 15 시리즈 출시됐습니다. 근데 좀 노이즈가 있다고요? 이게 네네. 어떤 노이즈가 있나요? 일단 3나노 공정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TSMC에 그러면 그동안에 뭐 7나노부터 5나노, 4나노 뭐 거침없었거든요. 근데 삼성은 4나노에서 삐걱삐걱하다가 퀄컴이라는 고객사까지 뺏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3나노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애플 그 A17 프로라는 네이밍이거든요. 이번에는 바이오닉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A 프로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프로하고 프로 맥스 시리즈만 들어가요. 네. 요게 3나노로 그 TSMC N3 공정으로 만든 건데 그 A16 바이오닉 대비해서 성능 개선도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전작 대비해서 25%, 30%씩 막 개선됐는데 이번에는 싱글코어는 13%, 멀티코어 16% 이 정도밖에 개선이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막 고성능 게임 돌려보니까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생겼죠. 네. 그래서 TSMC도 3나노는 되게 어려운가 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TSMC의 마지막 핀펫 공정이에요. 3나노라는 게. 그래서 삼성은 3나노부터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게이트 올라운드로 전환을 했고 TSMC는 3나노까지는 하고 2나노부터 전환하겠다라고 한 건데 만약에 삼성의 GAA, 3나노 GAA가 잘 나오면 삼성의 선택이 옳았다. 라고 이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TSMC가 조금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반도체에서 이제 발열이 난다. 이거는 네. 좀 큰 이슈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우리 삼성전자도 발열일 수 있고 막 그렇죠. 상당히 뭐 다 바꿔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스트를 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게 중국 쪽 테스트. 그런 벤치마크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품이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네. 쓰고 나서 이제 반응들이나 이런 것도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세기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화웨이의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이 부분이 반도체 시황 그리고 이제 전체 IT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